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저의 매년 마지막 주 설교는 늘 제목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미국에 와서 12번째로 하는 똑같은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인도하신 하나님, 돕는 돌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6번의 종강 예배를 3년 동안 드렸는데요, 늘 이 제목으로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셨던 학교 총장님이셨던 그 서정은 목사님은 꼭 이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매번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교육전도사 월급 500불 가지고 살아가야 하니 살아난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그래도 큰 교회 서울에 있는 전도사님들은 좀 나았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과연 계속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전도사님들은 마지막 예배가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종강 예배를 드릴 때면 눈물을 훔치는 많은 전도사님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50이 넘어 신학을 시작한 분들도 계셨고요, 단독 목회를 하시면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느 분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떤 분들은 엉엉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강 예배에는 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흘렸던 눈물이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고 언제쯤이면 이 고생이 끝나나 라고 하는 회한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올 한해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큰 범죄함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든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원인이 우상 숭배였다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니까 전쟁을 치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취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까지 다가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도 그렇게 몰려온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천둥이 치기 시작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도 큰 두려움 때문에 창도 버리고 칼도 버리고 방패도 버리고 우왕좌왕할 때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 승리를 잊지 말자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도우시는 하나님, 돕는 돌,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버릴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생각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데도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돌아가는 것이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나은 환경도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들 다 돌아가십니다. 우리 자녀들 끝까지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그분을 그 자녀 옆에 붙여주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을 예수님 뒤로 넘겨야 합니다. 그것을 뒤로 돌릴 때 우리는 에베레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에 사무엘이 에베네셀 돌을 세웁니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왜 사무엘이 돌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른 나라가 침략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제멋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다른 민족을 통해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런 일이 사무엘 사사기에만 무려 13번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좀 나아지면 자신이 잘해서 그런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발 기억하라고 돌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2012년도에 한번 에베네셀의 돌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기도하신 내용들 중에 응답받으신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의 에베네셀입니다. 저희 교회 나이 드신 어른들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기들까지 모두 만남의 축복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에베네셀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3, 4년 전쯤에 드린 기도입니다. 4년 전쯤이면 우리 교회에 지성이나 온유, 라이언이나 닉 같은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입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그 젊은 아빠들이 아이들을 챙기면서 무엇을 하려니까 너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 우리 남편 곁에 마음의 여유가 좀 있는 50대를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올해 교회에는 어른들도 오셨고 교육자들도 오시고 50대도 오시고 그랬는데 유난히 사실 50대가 참 많이 오셨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할 내용인데 기도한 저희 집사람에게는 그분들을 보는 마음이 좀 달랐습니다. 지난 3월쯤 새 가족 환영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간증을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는 50대 교우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돌로 역사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감사는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어난 일이라면 오, 기적이 일어났다, 행운이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일어난 일이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기도하신 다음에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응답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돌을 어디인가 좀 쌓아보십시오. 사무엘이 왜 또 돌을 세웠을까요? 은혜를 잊지 말 뿐만 아니라 훗날에도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꼭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문제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받으면 감사해서 펄쩍펄쩍 뛰다가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간적인 방법, 경험 다 쓰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서야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찾는 길인데 내 노력, 내 수고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그거 시간의 낭비입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앞으로도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도 말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당장 에벤에셀의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집사람의 3년여 전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간증들이 아마 한두 개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셨지요. 그 고백이 그때만의 고백이 아니고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집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에벤에셀이십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에게 아픔이 옵니까? 그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2013년도에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